녹화를 조금 이상하게 끊었네요. 이게 이 사람 방이잖아. 으아! 치킨을 먹어라, 과로시. 양념은 뭘로 먹을까요? 치킨 무는요? 콜라는요? 뭘로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휴로 베이커니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고 먹어라.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엔딩 시계도 저기 났던 거죠. 아이고,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돌고 도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더 해봤어요. 다른 엔딩 보려고. 여기 보시면 유대랑 신뢰도가 있어요. 저거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어떤 꼴이 나는지. 약간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괴롭히는 거 조금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튼 난 스스로를 정당화하겠어.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요. 이건 게임일 뿐이에요. 냅두는 거는 이거를 아예 꺼야 될걸요? 이렇게 하면 부재중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아예 냅두려면은 이거 껐다가 내일 다시 켜는 게 낫죠. 1분만 비워볼까? 네, 저거 고양이 목에 있는 거저 시간 다 지날 때까지 냅두면 뭔가 또 바뀔 것 같은데. 1분 정도 부재해도 뭐 바뀌는 거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엔딩 7개 중에 하나 봤고, 룸을 2개를 못 갔는데, 이것도 탐험해봅시다. 유혈 사태는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트레일러에 그게 나왔어요. 피 터지는 게. 아, 저장이 안 됐나? 누구시죠? 일단 이거 조금 낮추는 식으로 가볼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뭔가 말하려고 한것 같은데.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아,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유대는 떨어지는데 신뢰도 올라가네. 아, 내려갔네? 내려간 거야, 올라간 거야? 어쨌든, 거리를 둬보겠습니다.
이번엔 배드엔딩 쪽으로 가보려고요. 제길 이건 현실이야. 못 도와줘. 절망감, 우울증. 충고 하나 하지.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건 말이야.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 긍정적 생각,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말이야.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고 생각해 보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나. 잠깐만, 이거 끝나는 거야? 엔딩이야? 안 돼! 엔딩이야! 채팅은 할수 있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아, 자식, 성질이 있네. 근데 쟤는 원래부터 성질이 있었어. 아, 잠깐만, 이것도 다시 봐야 돼? 잠깐만! 하하하하하. 오, 맙소사. 아, 안 돼. 스킨 만들어라. 아니, 엔딩을 7개나 만들었으면 엔딩을 7개를 다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1회차는, 그러니까 챕터 1은 저 양반 잘 대해주다가 챕터 2부터 조금씩 통수를 칩시다. 챕터 2부터는 세이브 되니까. 안녕. 아무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이러고 있지? 아, 저 심심하네요. 유대감 높이고 스테이 하는 것도 뭔가 다르려나? 아, 여기서 바로 대답 안 해도 게임 끝날려나? 아유, 이거 스킵 안 되는 건 너무 불편하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아, 믿기 싫으면 관두시든가. 그러면 쟤는 집안에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심각하네. 저게 신뢰도 얘기야? 아니면은 엔딩 분기 얘기야? 아, 근데 이거 답답한 게 세이브가 안 돼.
굳이 모든 엔딩을 볼 필요는 없지만 엔딩이 7개인데 몇 개는 더 봐야죠. 그거 44에서 넘어간 거는 저 사람이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얽매여 있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저 사람이 과거에서 이제 풀려났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하. 벽을 살펴봐요. 더듬더듬. 스트리밍을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엔딩 하나 보는데 5시간 정도 걸렸네요. 왜 대사가 안 떴지? 다른 엔딩 보고 싶긴 한데 이대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 밑에 이거 이 모양 뜨는 게 분기 얘기하는 건가? 아닐 텐데 그거는 신뢰도 얘기하는 걸 텐데. 포스터 뒷면도 봐야 돼. 이거 진짜 스킵 없나?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 아닐까? 뭐야? 아, 뭐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카메라가 안 따라가네. 아, 왜 이래? 전 못해요. 저거 스위치가 아니라 저거 그건데 SOS 모습 보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형광등에서 저거 하면 뭐 달라지나? 이제 챕터 2니까 통수 좀 쳐볼까요? 진통제 상습 복용자.
쉽게 이 문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저거 열리면 죽는구나. 공 네 개는 요겁니다.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렇게 사망 플래그가 나오네요. 걱정스러운 걸 나오면은 사망 플래그야 저거. 가지마, 죽는단 말이야. 사방신입니다. 안전띠니 모소세요. 반갑습니다. 오우야. 이거는 거의 아침에 이불 못 걷어내가지고 침대에서 못 나와서 죽는 수준인데. 뭐가 있는지 보일 거예요. 풀새 신샘이지. 직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신과 의사. 아니, 오타를 왜 저렇게 냈어? 정신과 의사스러운, 정신의 의과사스러운.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잊어버려. 그거 건들면 너 죽어. 캠레이프지.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 이게 저 양반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분기가 갈리는 건가? 소울 같은 거? 함정도 안 보이고, 납치본과의 대화도 없고, 폭탄도 없고, 폭탄 컴퓨터 한 대와 우리 둘 뿐이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이라는 건가? 맞아. 골든 정답. 맞아. 왜 환자들을 떠났던 거죠? 감정적 유대가 떨어졌네요.
다그쳐 볼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아니, 이 게임 진짜. 아, 장난쳐. 그 HP나 MP나 다 그냥 아니 체력도 정신력도 다 마탱이가 갔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내 게임이 원래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데 아 이거 스킵 아 제발 스킵 좀 밑에 분기 갈리는 거 표시해 주는데 그게 이제 일곱 개 엔딩이랑 상관있는 건가? 근데 저 분기가 7번만 나온 것 같진 않았거든요? 아우 이거를 보고 있느니 차라리 누가 엔딩을 본 거를 보는 게 좋겠는데 근데 이것도 한국어판으로 플레이에서 이 분기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 있으면 차라리 영상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상 없죠? 어제 나온 게임이라서. 어제 나온 거 오늘 플레이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저 양반이랑 감정적 유대를 맺고 신뢰도를 올리는 선택지를 고르면은 살기는 해요. 이게 나오면은 바뀌는 건가? 엔딩이? 일단 저 사람이 안 좋은 과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뭐 그냥 저 사람 상상이었죠.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벽지를 떼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하면 화장실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지를 몇 개 더
바꾸면 못 들어가 봤던 방도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겠네. 아, 근데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거 리플레이 너무 불편해. 아, 빨리 가기도 없고. 이거 스피드 핵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게임 할 때 이 게임 켜놓고 선택지만 챙겨 먹어야 되나?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있긴 있었죠. 저거 옵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못 보러 가네. 저거 변기 안에 뒤지면 개구리 나옴. 어, 뭐야? 아이, 들어와. 이 안에 약이 있죠. 저 약도 아마 저 양반 약일 거야. 여기 이거 있는데 텍스트 스피드 빠름. 나머지는 딱히 옵션이 없어요. 방을 두 개를 못 찾았어. 아, 근데 이 게임은 어떻게 저렇게 로컬라이징을 잘했지? 잘 했다는 게 저렇게 많은 언어로 로컬라이징을 했지? 이 게임은 불안과 죽음, 외로움과 우울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1분 1초는 주인공이 혼자 남겨진 1분 1초와 동일합니다. 적극 로컬라이징. 그러면 여기서 채팅 안 읽어도 제 채팅은 계속 올라오는 건가? 그러네요. 히미노 나마에와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유대감. 아니, 근데 저게 진짜 저거 맞나? 저거 뜰 때마다 분기가 갈리는 건가? 아니, 저거 되게 많이 뜨던데. 엔딩 7개. 저거 자리 오래 비우면 엔딩 하나 있을 것 같고. 뭐야? 무슨 소리야? 굿을 다 채우면요. 뭐야, 왜 3챕터 여기서 끝이야? 아이, 내가 뭘 넘겼나 보다. 여기서 접시 안 맞추면은 게임 오버됨. 이번엔 빨간 접시 맞춰볼게요. 전에는 제일 쉬운 접시 맞췄었거든요. 이번에는 제일 어려운 접시. 접시도 엔딩 분기는 아니겠지?
어려운 접시. 노 페인, 노 게인.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데? 아마 접시 다 맞췄을 때 나오는 메시지도 조금 달라질걸요? 퍼즐을 맞추던 때가 생각나는군. 뭐야, 이거 맞춰진 거야? 기분이 이상해. 아, 뭔가 이거 약간 조금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너처럼 생긴 접시가 어딨어? 다른 고양이 난 아니지? 아닌가? 순수한 악을 불러낸다. 거짓과 죄악을 관장하는 악마. 모든 죄의 근원. 벨리알의 인장. 다른 거 같죠? 얼룩고양이였었는데, 전에는. 진짜 다르다. 다른 고양이 나오네. 고양이 이름도 다른가, 그러면? 벨리알. 아, 접시 하나당 방 하나씩 해서 방두 개를 못 찾은 건가, 지금?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저녁 7시 켜면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죠? 13시간이로군. 뭔가가 일어날 때까지. 큰일이군요. 뭔가 나왔다. 신뢰도 낮아지고 타인이야. 에너지가 바닥을 쳤어. 담즙질. 다른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다른 방에 갈 때까지는 진행을 해봐야 되고, 챕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벽난로에서 이동하면서 아마 다른 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밑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더러운 거 묻어 있어가지고. 아, 저건 아니겠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라. 이때 나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안 돼. 다시 봐야 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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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씨. 아니구나, 다행이다. 다시 안 보내요. 저 양반 혼자 있고 싶어 하네. 쟤는 혼자 있기 싫어도 혼잔데. 뭐 하냐? 아, 언제 끝나? 아이.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임마. 아니, 언제 끝나지, 이거? 하이.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오른쪽에 시계 뜨는 거는 시간 필요한 거긴 한데. 유대감이 낮아지면은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이거 하면 싫어하겠지? 아, 졸라 싫어하는데? 이거 킬각인가? 안녕히? 잠깐만. 진짜 길각이네. 너무 갈구만 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거 엔딩 분기에서 다른 엔딩으로 분류해주는 엔딩을 보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한쪽으로 유지해야 되나? 이거 구슬마다 또 다른 거 있나? 줄타기 너무나 필요한 것. 이것까지는 줄타기 가능했죠. 즐기세요. 근데 다혈질 됐어. 근데 고양이도 접시 빨간색이었으니까 다혈질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구슬은 사실 별 필요 없는 건가? 저 열쇠를 안 먹으면 또 달라지려나? 전에는 열쇠 찾았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열쇠 찾는구나. 아니면 유대만 높이고 실내는 낮추면 또 다른 거 나오려나? 아, 모르겠다. 해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뭐, 게임하는 거지, 뭐. 믿기 힘들겠지만, 열쇠가 붙어 있었어. 카펫이나 꽃병 아래에 못 숨긴다면 테이블 아래도 괜찮은 선택이지. 말도 안 돼요. 열쇠랑 당신이랑 같은 방에 숨긴다고요? 모든 게 눈앞에 있었어. 엔딩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제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 다, 싹다 조작이야, 그냥.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증세라고 해야겠죠? 정신병 증상, 무의식 속에서. 아, 퍼즐 풀어야 된다. 귀찮다. 아예 풀어야 돼. 다 했던 건데. 맨날 했던 것도 하고, 맨날. 아, 이렇게구나. 무한대. 체간에 총이랑 뭐가 들었었지?
케르의 조각상. 아이 저 뜨는 게뭐 때문에 뜨는 건지 모르겠네, 도저히. 분기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죽나? 아니지. 책도 목표는 쫄보. 아, 휴대폰이었지. 책이랑. 지금까지 다른 거는 고양이밖에 없네요. 그리고 조금 유대가 낫다는 거? 근데 유대가 낫다고 뭐 그렇게 다르진 않네요. 뭐 딱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긴 했지만. 저쪽 되게 후반까지 가면은 다를 거 같은데. 유대 낮아서 이 시간 또 엄청 길거 아니야. 아, 답답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이때 갔다 와야지.
뭐야, 이거 아직도 안 끝났어? 진짜 늦게 온줄 알았는데 딱 맞게 왔네요. 팔로 감사합니다. 팔로 감사합니다. 이봐, 부활했나? 죽은 자리에 나온 걸로. 이상한 꿈을 꿨어. 시간이 없어요. 유대감이 올라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우연인지, 운명인지, 나가야 할까? 뭐지? 이게 아닌가? 세 가지 길이 있어. 이거 아닌데, 이건 봤던 건데. 큰일 났네. 진료도가 오르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정말로는 아니었지. 충격적인 경험을 한후 깨닫게 됐어. 답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을. 답을 찾고 싶다는 거야. 잠시 쉬게 해줘. 유대가 낮아서 그런 건가? 자꾸 쉬고 싶어 하네요. 뭔가 조금 다른 게 나왔는데.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선택지가 별로 없어. 아니, 왜 갑자기 오르는 거야? 신뢰도가. 신뢰도 낮춰. 근데 신뢰는 또 금방 낮출 수 있어요. 유대가 올리기 힘들지. 유대 막상으로, 유대 왜 지인이야? 타인으로 가야지. 유대는 타인으로 갑니다. 선딱 긋겠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뚜기.
때깔룩 그냥 보고만 있는 거다. 때깔룩 인성. 뭔가 챕터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인데? 우울질, 담즙질, 불안. 타인까지 떨어졌다. 이런 걸 만들 이유도 없고 물적 증거도 없어. 긁힌 상처도 성이야. 그것들을 쫓아버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완전 미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뭘 받는지 물어보는 게 두려울 지경이에요. 뭔가 자꾸 뭐가 뜬다. 가도 될까? 진짜인 게 확실해요? 계속 진짜인지 추궁하면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계속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지. 스트레스. 제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엔딩 보려고 하는 거지. 과거를 이겨내는 엔딩은 봤잖아요. 또 볼 필요는 없잖아. 오른쪽에 펭귄 뭐야? 커요. 헛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파트너. 거기 있어? 저는 님 파트너가 아닙니다. 손절. 아, 이것도 이거 안 뜨네. 그거 뽕 빵 이거 안 뜨네. 네, 툭 치면 죽어요. 뭐야, 스테이 하시는 분 꽤 계시네요. 연두님 스테이 하시네? 그건 몰랐네. 아, 뭐야, 퍼즐 해야 돼? 싫어. 싫어.
이거 마지막 거 어렵던데.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하, 기억 안 나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를, 중간에 있는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거? 아, 아니 했던 거 다시 하려니까 귀찮잖아. 아, 근데 했던 거또 못하는 나는 또 뭐야? 치면 죽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거를 밑으로 내리려면은 이거를 먼저 치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못 내리, 아, 내릴 수 있지? 아, 됐다. 이러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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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지. 아, 이거 어떻게 빼더라, 이거를? 이거는 밑에가 있고, 얘가 위로 올라와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고 끝. 이걸, 아이 참. 그러면 다락방까지는 이 사람 집인가? 아이템 자체가 저 사람 거잖아요. 아, 몰라.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엔딩을 볼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